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10월 20일 김종래의 정치 내시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어제, 그러니까 19일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라임 사건,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라임 사기 사건과 가족 의혹 수사 지휘에서 빠져라. 그걸 배제하는 수사 지휘권을 예상대로 발동했습니다. 일요일 날 발표하는 걸로 봐서는 뭐 이럴 것 같다라는 예상을 누구나 했었습니다만은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의혹 감찰 사건, 그리고 채널A 사건에 이어서 세 번째로 추미애 장관은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네 번의 법무장관 지휘권 발동이 있었는데요. 취임한 지 열 달 된 추미애 장관이 세 번을 발동했습니다. 이제 아마 그리 중에서 총장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것도 두 번이에요. 그 세 번 중에서. 이 수사 지휘권이 이렇게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이렇게 남용이 되듯이 하면 이제 아무래도 본물이 터질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 구조적으로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아주 수십 년 동안 묵은 해묵은 과제인데,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 때문에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임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같은 데 가입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법무장관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정당에서 임기도 없습니다. 자, 임기도 없는 정당에 속할 수 있는 법무장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 검찰총장을 이렇게 흔들어서 한다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겁니까? 훼손되는 겁니까? 정당적 칼날을 갖고 있는 법무장관이, 임기도 없는 법무장관이 정치적 중립부터 여러 가지 조치를 해놓은 검찰총장을 이렇게 흔들어댄다. 이것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의 훼손시키겠습니까? 보장을 하겠습니까? 이런 게 개혁입니까? 거기에다가 주 장관은 윤 총장의 가족, 처가 의혹, 그것도 막 재탕삼탕된 것들을 긁어 모으다시피 해서 이 수사권 배제에 끼어 넣은 거 없습니다. 라임 플러스 가족 의혹까지 부류가 다릅니다. 이건 더 놀랄 일이에요. 근데 이건 이따, 좀 이따 말씀드릴 거, 먼저 라임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지휘권 발동, 윤석열 총장 배제하는 거, 박탈하는 거. 이거는 법무부가 그 일요일 날 윤 총장이 라임 사건에 연루된 야권 정치인 관련 보고를 받고도 철저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다. 그런 의혹이 있다. 라고 발표한 것에서 연장선상이고, 그래서 예상도 충분히 됐던 것인데. 근데 이걸 따져보면요. 라임 사건으로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 처벌된 사람들까지 쭉 거론된 사람을 보면은 여권 인사들이 8명입니다. 야권 정치인은 본인은 부인하지만 의혹 논란 속에 있는 분은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권 8명이 거론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관망을 하더니, 이 김봉현이라는 사람, 전주. 그 사람 옥중 편지 한 통으로 확 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주인 김봉현, 지금 저 전에 스타모빌리티 회장이었던 분은 얼마 전에 재판정에서, 법정입니다. 법정에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서 강기전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김봉현 씨로부터 3천만 원하고 맞춤형 양복 그런 것들을 받았다고 해서 정치적 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친노 인사인 이상호 전 부산 사을 지역위원장은 불법 정치 자금을 8천만 원 받았다는 혐의로 7월 달에 이미 구속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 밖에도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이수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지역구가 아닙니다. 비례대표입니다. 진갑수 전 열린민주당 부대변인, 이런 사람들도 전부 정치 자금 받았다고 해서 김봉현 씨로부터 검찰 수사에 올랐어요. 그리고 라임 측으로부터 이 3,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금감원에 그 있던 전에 청와대 행정관으로도 근무했고 금감원의 국장 출신인 이 사람도 또 4월에 구속 기소가 됐어요.
이때는 별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진봉현 옥중 편지에서 야권 정치라고 검사들 얘기 나오니까 확 국면이 바뀌었다 이거죠. 바꿨다 이거죠. 바뀐 게 아니라 바꾼 겁니다. 그런데 그 김봉현 씨의 그 편지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뭐 검찰이 내가 진술했는데 수사를 안 했다, 뭐 대검에다가 실시간으로 검사가 보고하더라, 뭐 이런 얘기, 뭐 룸사롱 접대가 없었고 하더니 내가 이 편지를 왜 작성하고 그것도 한 달도 더 지나서, 작성한 지 한 달도 더 지나서 언론에 공개했는데 이 이유를 설명하기를, 나도 처음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을 보면서 모든 걸 조국 장관이 부인한다고 분노를 했었는데 내가 언론에 묻지마식 카더라식 토끼몰이 당사자가 되어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직접 경험해 보면서 대한민국 검찰 개혁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아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선의로 내가 처벌받을 걸 각오하면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이런 옥중 편지가 나오자 그 전에 법정 증언할 때 5천만 원 받았다고 주었다고 했던 이 강기정 정화대 전 정무수석은 질 나쁜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이 고소까지 했었는데 이 옥중 편지를 보더니 아 김종인 씨 옥중 글을 보니까 이건 검찰이 장난이다. 전 현직 검사들이 많이 개입된 걸로 봐서 검찰 게이트라고 확 바꿔서 입장해. 난 말을 이렇게 바꾸기도 쉽지 않아요. 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편지의 신뢰성이 간다.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혜련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봉현 편지는 신뢰성이 신뢰할 만하다. 이 사건이야말로 공수처 설립 목적에 완벽히 부합한다. 수사사장 1호가 돼야 된다. 공수처가 설립되면.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안 믿고 뭐 사기꾼이니 뭐 시큰둥하더니 편지 한 통을 보고서 이렇게 믿고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야, 이 김봉현이라는 사기꾼이 검찰 개입과 공수처 도입에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그러니까 사기꾼이 의인으로 둔갑한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된다 이거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법정 증인하고 편지하고. 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철저히 수사를 지시 안 했다는 건 과연 사실인가?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것이 법무부 발표입니다만은 오늘자 조선일보 3면에 실린 기사를 보면 그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가 지금은 이 검찰을 그만둔 송사면 전 남부지검장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송지검장은 당시 지검장이죠. 지난 5월에 대검으로 윤석열 총장을 찾아가서 수사 상황을 상세히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야당 정치인, 유력 정치인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딱 한 사람,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전에 대구 고검장을 했던 진술도 보고가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김봉현 회장이 옥중 편지에서 수억 원을 제공했다고 밝힌 검사당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물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추 장관이 철저하게 수사를 지시한 윤 총장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정치인에 관한 보고를 송사면 씨로 송사면 남부지검장은 어떻게 보고했느냐. 우리은행에서 라임 펀드를 중단하니까 이것 좀 어떻게든 잘해달라고 하면서 여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통해서 돈을 수억을 건네고서 2억 2천만 원을 송금하고서 그 우리은행장하고 윤갑금 위원장이 대학 동기니까 그쪽에 로비를 맡겼다는 진술이 있다라고 윤 총장한테 보고를 했답니다. 이걸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이 이거 이 사람이 검찰 출신인데 제대로 안 하면 제 식구 감싸기 얘기 나오고 국정감사 때 어지간히 시끄러울지 모르니까 철저히 수사한다고 지시를 했다는 것이 분명히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철저히 강제 수사까지 하고 있었는데 왜 이게 철저히 수지 않았다고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윤 위원장, 윤갑근, 대구 전 교검장, 그리고 충북 도당위원장, 이 사람한테는 이 여러 가지 혐의를 적용하려고 관련자들은 통신영장하고 계좌추적 영장까지 발급받아서 강제 수사를 돌입했었다고 합니다. 다만 사람이 뺏기는 바람에 그 후에 조금 중단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철저 수사를 지지 안 한 게 아니라 보고도 받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 오해받지 마라. 내 식구 감싸게 하지 마라. 이런데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휘권을 박탈했다. 그것도 다른 사람 얘기는 들어본 것 같지 않고 그건 뭐 발표가 안 됐으니까 보도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옥중 편지가 결정지 단서가 됐던 거예요. 법정 증인은 놔두고 옥중 편지. 그다음에 사실은 더 충격적인 건 사실상은 이제 가족 의혹 추가입니다. 그동안에 민주당하고 친여 매체들이 아주 그냥 한동안 재탕 삼탕을 해서 의혹 제기했던 거 이거 다 모조리 모아갖고 끼워 넣은 겁니다. 그래 라임 건은 한 건이고 가족 의혹 건은 네 건이에요. 네 건. 추미애 장관이 여기도 떼어 손대라고 하면 네 건이나 돼요. 하나는 윤 총장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무슨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업체로부터 협찬금을 받았다는 의혹이에요. 하나는. 이때 이제 윤 총장 그, 저, 인사청문회, 작년 7월에 인사청문회 총장 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때 준비팀이 아니, 이 해당 전시회 협찬은 윤 총장이 후보로 추천되기 전에 다 완료가 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고, 그 리스트에 올랐던 기업들, 협찬했다고 혐의가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아니, 우리는 김 씨, 그 윤 총장 부인이 회사에다가 협찬한 게 아니라 주최한 언론사에다 협찬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더더욱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이 의원은 그날 청문회에서 아니 야당 이제 업체들하고 똑같은데 이거는 언론에다 한 거 아니냐. 지금 아무래도 방송을 들어보면 이분이 그렇게 얘기한 건 윤 총장을 두둔했던 거예요. 그 당시 청문회에서 윤 총장 쪽을 이제 청장을 이제 진명을 했으니까 청문회를 통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윤 총장을 공격하고 있고 그것도 의혹을 다시 조사하라고 껴넣었어요. 자기네들이 옹호했는데. 자, 두 번째. 이 김 씨, 이 부인,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 2010년부터 11년 사이에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이 주가 조작했다는 의혹이 또 이것도 엄청나게 또 제기했던 건데 이거 2013년에 경찰 내사 보고서에 이게 폐기된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한 거죠. 폐기된 내사 보고서를. 폐기됐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사건화되지 못하고 종결된 거 아닙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우리 그때 금감원 조사받았는데 무혐의 통보받았다. 그리고 김의 부인, 윤 총장의 부인 김 씨. 여기 연루 의혹에 대해서 주가 조작 혐의도 다 사실이 아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윤 총장의 장모. 이분이 요양병원에다가 뭘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뭐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데 70만은 저저 의료법 같은 걸로 처벌받지 않았다. 이걸 무마한 거 아니냐, 윤 총장이 장모를. 근데 최 씨 측은 아니 판결을 통해서 내가 관여되지 않았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사장을 내가 거기 이사장을 맡았는데 나 그만두겠다고 그만두었고 오히려 투자금만 날려서 내가 피해자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번째는 이건 가족이 아니고 이제 측근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 윤대진. 검찰국장 하다가 법무부 수원지검장을 하다가 지금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소위 친 대윤 소윤할 때 이분이 소윤이라고 그래서 윤석열은 대윤 물을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친형. 친형이 저 용산 세무서장 무슨 로비 사건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그래서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부인을 했어요. 이렇게 다 애매하고 오래된 일을 이번에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껴놓은 거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윤석열 수사하라는 거예요. 찍어내리라는 거죠. 그 윤석열 총장은 지휘권을 박탈당하면서 추미애 장관의 명령을 즉각 수용하고 나서 라임 수사팀을 향해서 검찰 책무를 엄중히 인식해서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 펀드 사기 세력과 이걸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해서 피해자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직접 써서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약 4천 명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문제는
오래전부터 나는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가녀도 안 하고 지시도 안 하고 보고를 안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사삼스럽게 언급할 게 없다고 그래서 어저께 수용하면서는 빠져 있어요. 지휘권 박탈부분을 해서는. 그래서 라인 것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내일 모레 22일 날 대검을 상대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거기에 윤석열 총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가운데 앉는 사람이죠. 제일 주목되는 사람이죠. 과연 윤석열 총장이 거기서 어떤 발언을 할지, 예를 들면은 뭐 다 내 잘못이라고 할지, 추미애 장관의 말도 안 된다고 폭탄 발언을 할지 굉장히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한번 잘 지켜봐십시오. 하긴 뭐 놔두고서 여야끼리 또 싸우다 끝날지도 모르죠. 우리나라 국회가 그러니까요. 자, 키워드를 정리하겠습니다. 헌정사상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4번 발동됐는데 70년 헌정사상이죠. 추미애 장관 10달밖에 안 된 분이 3번을 행사했어요. 이거 이제 너무 이게 남발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정치권 중립과 검찰의 중립과 관련해서. 김봉현이라는 사람은 사기꾼인데 그래서 구속돼 있는 사람인데 옥중 편지를 공개한 것이 검찰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 공개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럼 윤석열 총장은 그런 지시를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안 했느냐? 전 남부지검장 얘기로는 보고도 했고 이거 오해받고 제 식구 감싸기 문제될지 모르니까 철저히 수사라는 지시를 받고 계좌 추적까지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이번에 라임 사태뿐만 아니라 수사 너 간섭하지 마라, 배제하라, 지휘하지 마라, 보고만 받으라고 한 것 중에는 라임뿐만 아니라 라임이 한 건이라면 네 건, 7년 전에 폐기된 의혹까지 다 들어가 있다. 오는 22일 날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총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폭탄 발언을 할지 안 할지, 폭탄 발언을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주목을 받을 겁니다. 22일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금요일 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의칠조라는 그 상소문을 올려서 유명해졌던 이 조은산 씨가, 조은산 씨는 필명이죠. 오늘 블로그에다가 한양백서라는 풍자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 개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을 겨냥한 부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물이라는 것은 제 형태와 본질을 수시로 바꿨고 위정자들은 그를 쫓아 가면을 뒤집어 썼다. 정의는 이 딸의 정의가 이 땅에 살아서 숨쉬기가 버거웠는지 잠시 숨을 골랐는데 그 사이에 조정 전체를 손아귀에 넣은 형조판서, 이게 법무장관입니다, 는 관하 곳곳에 제 신복을 깔아 배치했고 관하 명판에다 공정과 정의를 깊이 새겨놓고 안도했다. 똥물에 갇힌 백성들은 정의를 시시때때로 변하는 우리들만의 것이라고 정의했고, 앞에 정의하고 뒤에 정의는 다르죠. 앞에는 정말로 불의에 반대되는 말이고 정의라는 건 뭐 이렇게 판정한다, 뭐 개념을 정리한다 이런 얘기죠. 똥물을 뒤집어 쓴 자와 똥물을 피한 자가 한 대 뒤섞여 아우성 쳤다고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